온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의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견제구가 잠시 휴식기와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선 유 기자 그리고 김 기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뭐 회사 그러고 보니까 회사 차린 지 이제 1년 지났네요. 예, 처음 혼자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직원들도 생기고. 김 기자는요? 저희가 휴식기가 아마 마지막 방송이 12월 달에 나갔었나요? 맞아요. 제 기억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월, 12월쯤에 마지막 방송 나갔는데 그 사이에서 계속 방송을 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전부 다 딱 걸리셨습니다. 만나시는 분들마다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방송 나갈 때보다 안 나갈 때 더 잘 보고 있다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만큼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데요, 견제구에도. 아마 그동안 견제구를 보셨던 분들은 제 옆에 있는 이분이 누군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견제구에 새로 합류하게 된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견제구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입니다. 견제구 영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선배들 활약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류하게 됐지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뉴스의 뒷얘기 그리고 숨겨진 썰들을 한번 여기 계신 선배, 후배분들과 함께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재범 기자를 지금 알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역에서 저를 기준으로 제 바로 위에 맞선배거든요. 비록 회사는 다르지만 상당히 좀 원칙적이고 기사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으신 이제 그런 기자시고. 네, 저는 이제 제 기억에는 항상 혼났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성격 되게 까칠하시고, 예, 한동안은 제가 많이 놀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 기자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선배처럼 보이잖아요. 사전에 얘기 들었는데 이제 방송은 본인이 선배라고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꾸 본인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내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아무도 막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 갈수록 선배만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견제구의 새바람 이재범 기자의 활약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견제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티FC가 19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천안 시민분들하고 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경기 관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재밌는 축구랑 감동 이렇게 또 이제 천안을 연구로 하는 천안 시티 FC가 이제 프로리그인 K리그 2에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세 분도 경기장에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이 기자는 원정까지 간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경기에 전부 출장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주 전지훈련장까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김포 원정하고 아산 원정도 다녀왔고요. 또 다음 달 5월 말에 있을 전남 원정도 가족 여행 삼아 한번 취재를 다녀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야구도 또 보러 자주 가는 것 같고. 네, 가족들하고는 주말에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여행도 가는 기분도 나고.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중계로 보는 거하고 현장의 분위기하고는 또 정말 달랐다.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관중들의 분위기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확실히 직관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면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는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팬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3월 18일인가요? 아산 원정 경기에서 천안이 0-1로 졌거든요. 그러면서 3연패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날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응원석, 원정 응원석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서포터들이 기죽지 마! 고개 들어! 라고 소리하면서 치면서 오히려 선수들을 격려해주는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직관의 재미를 극대화하려면 아무래도 축구 전용 경기장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천안시청 축구단 일대 내셔널리그 참가를 할 때는 지금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를 홈경기장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축구 전용 경기장이다 보니까 뭐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 현장감을 훨씬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천안 종합운동장은 육상 트랙이 중간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관중석도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직관의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뭐 당장 내년 시즌 뭐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축구센터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게 가까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게 좀 재밌거든요. 그게 좋으셨어요? 네. 빡 소리도 나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장감 있게 근데 지금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 들려요 잘. 팬들을 모으고 이런 관점에서 종합운동장은 좀 빨리 이 시대를 마무리를 져야 된다. 물론 이제 단기간 내에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팬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저는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운동장은 축구 보기도 불편할 뿐더러 지금 여기는 팬들이 와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대구FC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이 경기장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신축을 하면서 관중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당연히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들도 많이 있고 응원 문화 자체도 달라졌고요. 근데 대구FC의 탄생이 어땠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대구에 있는 그 월드컵 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단인데요. 종강대 그때 단장이었죠. 2014년에 취임하고 나서야 장기 플랜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장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저기 2만석 규모의 전용 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2019년에 경기장을 완성을 하고 그때부터 평관이 1만 명이 넘었고 성적도 되게 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구가 야구의 도시에서 지금은 야구와 축구의 도시로 불리우고 있는 이유는 되게 장기적인 플랜, 그다음에 거기 장기적인 플랜 안에는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의 메카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장 이야기 나온 김에 약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천안이 단순히 지금 뭐 K리그 2 이제 팀이 있어서 이게 긍정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천안은 이미 성정동 축구센터가 있고요. 지금 NFC 대한민국 뭐 프로축구센터를 지금 신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축구 분야로만 봤으면 보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 또는 다른 시민들의 이제 시민들의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전용 군장을 지금 신설 얘기를 쉽게 누구도 꺼내기가 어렵다. 네. 프로 진출하고 나서 좀 관객이 좀 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변화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일단은 부산과의 홈 개막 경기 때 입장 관중이 3,299명이었거든요. 부천 때 675명, 전남 때 762명, 김천 때 905명이었거든요. 평균치를 내보면 한 800명. 이게 그 K3 리그에 참가했을 때 당시 천안시 축구단이 2022 시즌 K3리그 어워즈에서 최다 관중 팀으로 선정이 돼서 뭐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때 모은 관중 수가 평균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한 1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순도면에서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K3리그 때는
무료 입장 관중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모두가 이제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유료 관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총 13개 팀의 평균 관중 수가 한 3,000명 정도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고요. 유 기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K3 리그에 있었을 때 평관이 한 700명 정도였고 현재 지금 한 800에서 900명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다 이제 저희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뭘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초청권을 좀 뿌리기도 하거든요. 뭐 뿌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지역에 있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개막식 때는 이제 저희 독립운동가들 후손분들 그다음에 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 그다음에 우리 축구 꿈나무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단의 차원에서 이제 요 일정 부분 홈 경기 티켓 이제 초청권을 하는데 요 인원들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평균 한 1,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참고로 이게 이제 뭐 시청자들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현장에서도 구매를 할 티켓을 현장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예매도 할 수가 있는데 예매가 한 1,000원 정도 싸다. 그러니까 예매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천안 시민 같은 경우는 천안시 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히 할인 혜택도 부여되고요. 본부석 맞은편을 2석이라고 하는데 2석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이 6,000원, 어린이가 1,000원 이렇게 입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입장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운동장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에 보실 수 있다. 원정 경기를 가본 이 기자, 다른 구장 가보면 분위기가 좀 어때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2라운드 김포 원정 경기였거든요. 그 김포 홈구장이 김포 솔터 축구장이라는 곳인데 관중석이 5,000석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작은데 경기장을 딱 들어갔어요, 취재하러. 그랬더니 한쪽 면이 아예 빨갛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한쪽 면을 꽉 채웠던 거죠.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조금 아쉬운 거는 있어요. 다른 구단들 아산만 하더라도 홈 경기장 근처에 팬존이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 수영복 입고 이제 거기서 좀 놀다가 경기장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천안은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은 좀 팬들을 위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이야기거리들, 그 다른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장을 한번 거긴 물론 K리그 1이긴 하지만 여기는 그 경기가 있을 때는 마치 작은 축제가 그러니까 경기장만 아니고 경기장 밖에서도 그러니까 티켓을 구매하고 뭐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그 준비한 그 바깥의 그 프로그램들을 즐기고 경기장을 입장하는 이런 단순히 45분, 45분 뭐 축구 경기만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말을 또 그 오후 저녁을 이렇게 소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스토리적으로 이걸 또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김포하고 이제 천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K3 김포 마지막 2021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마지막에 사실 천안하고는 악연이 있어요. 천안이 그때 당시에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마지막 최종전 챔피언십에서 김포한테 마지막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통합 우승을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김포는 이제 2부 리그로 갔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옥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포에서 먼저 천안에 대한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김포가 천안으로 이제 원정으로 오게 되면 천안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이제 맞불을 놔가지고서 이제 계속 이제 양 구단 팬들 간에 이제 자존심 싸움을 벌이게 원정석을 두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스토리텔링하면 얼마든지 흥행적 요소는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성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벌써부터 좀 무겁긴 한데 마음이. 물론 이제 저희가 녹화 방송이니까 뭐 순위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녹화 시점에서는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거의 최하위잖아 지금. 제발 좀 순위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 나갈 때는 녹화 시점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까지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재범 기자에게 네. 한 표. 네. 저는 굳이 순위는 이미 정해졌다. 몇 승을 하고 몇 무를 하고 승점이 몇 점이고 그리고 몇 골을 넣느냐 또 실점을 몇 점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순위 변동은 너무 높은 차원의 기대인 것 같아요. 뭐 첨언을 하자면 아산도 첫 K
K리그 2 했을 때 9경기만에 첫 승을 거뒀거든요. 9경기가 전패였어요? 전패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승점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K리그 2에서 최다 연패가 9연패예요. 이게 서울 이랜드가 가지고 있던데 그런데 서울 이랜드가 공교롭게 그 천안 종합운동장을 잠깐 홍보장으로 사용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9연패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천안이 9연패는 가지 말아야 된다. 되게 좋아하신다. 요건 관전 포인트입니다. 녹화 시점에서는 6경기 했잖아요. 예. 아마 방송 나갈 때쯤에는 또 경기가 좀 촘촘히 있어가지고 예. 9경기 될 거란 말이에요. 기록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남은 경기 아직 많이 남아있죠? 예, 일단은 올해 K리그 2 같은 경우는 이제 13개 팀이 각자 풀리그로 3번씩을 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천안하고 아산이 올 시즌 내내 3번을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팀이 12개 팀씩 그래서 총 39라운드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아직 뭐 3분의 1도 오지 않았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뭐 팬심을 발휘를 하자라면 뭐 저희가 성적 기대하지 말자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좀 뭔가 좀 터닝포인트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신생팀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자들이 보시기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각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단연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부터 나왔던 그 수식어가 곧 뭐 K리그2, 뭐 천안시 프로축구단 그 현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그 기대만큼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천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시즌 전부터 각종 생각하지 못한 악재들을 모두 아는 채 시즌을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부상하고 선수 이탈. 먼저 부상을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천안 그 첫 경기 개막전하고 두 번째 경기에 누가 어떤 골키퍼가 나갔냐면 그 김효준이라는 골키퍼가 나갔어요. 이 선수가 2004년생인데 이 선수가 구단 입장에서는 세 번째 선수로 영입을 해왔거든요. 키워서 잘 성장시켜보면 괜찮겠다라는 측면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왜 개막전에 나갔느냐. 고등학생 갓 졸업한 선수가. 이 주전 골키퍼 김민준이 제주 전지훈련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1부 리그 팀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상대 공격수하고 경합을 하다가 안면부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못 뛰게 됐고 그래서 구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막 좀 있으면 시즌 개막인데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부랴부랴 전북에서 뛰던 임민혁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임민혁 선수는 저희랑 한 번도 호흡을 맞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사실상 경험이 없다 보니 못 나가고 김효준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갔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첫 경기 3실점, 두 번째 경기 4실점. 두 경기 7실점으로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선수 이탈인데 이건 좀 안타까워요. 브라질 듀오, 모따하고 호도우프 선수 둘을 영입을 해서 시즌을 준비를 했어요. 모따 선수는 가족들하고 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데 호도우프 선수 와이프가 그렇지 못했어요. 생전 처음 겪는 한국의 혹독한 추위, 브라질에 그런 추위가 없죠. 거기다가 집을 못 구했어요. 집도 못 구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호도우프는 태국 전지훈련 가 있죠. 그러다가 와이프가 뭐 화가 났겠죠. 갑자기 브라질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호도우프는 이제 와이프는 떠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에도 집중을 못하고 연습에도 집중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2월 제주 훈련 도중에 구단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 브라질로 보내주세요. 저 와이프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단은 찾아왔을 때 무릎이라도 꿇 뭐 그런 자세로 왔다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보내주겠다. 그래서 호도우프가 2월 말 시즌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브라질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구단에서 또 선수를 부랴부랴
데리고 온 게 이제 아시는 다미르. 다미르 선수인데 세 번째 경기만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부상을 당해서 5라운드, 6라운드에는 못 나왔습니다. 이게 천안의 현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천안이 시즌에서 최하위 머무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 씨가 그 총 3골, 6경기 중에 3골 넣는 과정에서 그 실점은 뭐 대량 뭐 몇 골인지 모르겠어요. 실점이 16점. 예. 그런 와중에 뭐 이건 좀 근성하고 또 저는 이어질 거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퇴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지 않겠다라는 뭐 이런 근성 같은 게 발휘가 되면 조금 더 조금 과감한 플레이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경고도 쌓이고 뭐 퇴장도 이루어질 텐데 공중볼 경합 있잖아요. 그러면 천안이 한 10번 떠 있으면 한두 개 가져올까? 그냥 공중볼에서 늘 지는 것 같아. 월드컵 지난 월드컵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한번 그랬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에 그 코너킥을 주지 않아가지고서 강하게 나가가지고서 어필을 하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세 번째 경기에서 어떠한 이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뭐 저도 일부분 이제 그런 투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좀 축구는 좀 거칠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뭐 선수들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 구단 내부의 내용이 좀 깊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 뭐 경질도 있었고 뭐 사실은 이제 김태형 감독의 영입은 K리그2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감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오긴 어렵지만 스타 출신의 감독을 데려오는 건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을 가지고 상당히 좀 마케팅도 많이 했어요. 지난 시즌이죠. 2022 시즌 중간에 뭐 사실상 경질이었죠. 리그2에서 올라 뛸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을 맞춰놓고 저는 올라갔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한 1년 정도는 리그에서 같이 합을 맞췄어야 된다. 근데 물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잡아놨겠지만 김태형 감독이 중도 경질되면서 중간에 감독 대행체제가 생각보다는 오래 길어졌어요. 그게 11월 달에 우리 박남열 감독을 그 계약을 했거든요. 11월 달 리그 끝나고 나서 12월, 1월? 2월, 3월에 첫 경기인데 박 감독이 오고 나가서 선수 준비한 게 세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그 기업 구단이 아닌 그 지자체가 후원하는 구단의 태생적인 한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K리그2에서 천안 CTFC가 투입되는 예산을 한 총 60억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내셔널리그 때는 과연 그 정도 됐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시즌부터 이 선수들을 K리그2에 진출할 선수들을 딱 구성해서 맞춰서 이렇게 올려갔으면 훨씬 더 지금 현재 총 35명 선수예요. 선수가 이 중에 천안시 축구단에서 올라온 선수가 고작 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단편적으로 증명하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 35명 선수 중에 12명이 22세 이하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그 우리 팬들도 시민들도 좀 긴 시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성적도 안 좋다 보니까 팬들도 많이 좀 분위기가 좀 깔아질 것 같은데 어때요? 팬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부 좀 말씀드리면 그 취재하는데 스포츠 매체 기자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기자들도 있고 그 얘기가 나와요. 6연패를 딱 달성을 하고 나왔던 얘기가 아 제표로서는 정말 착해. 다른 구단 같았으면 뭐 전북 지금 이제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 보이콧하고 이러는데 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못하는 거 이해한다. 그나마 좀 제가 바라는 거는 재밌게나 좀 해달라. 공격 축구 막 하면서 저도 좋으니까. 뭐 세 골 먹어도 되는데 한 골이라도 좀 넣으면서. 지금 현장 가보시면 다 보셨겠지만 골 들어갈 때 되면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공격 들어갈 때 보면. 맞아요. 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표로서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저도 괜찮은데 선수들이 너무 기죽어 있는 것 같다. 저도 좀
기운 차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충청도의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한화랑도 좀 그렇죠 네. 한화를 보살 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충청도 네. 또 여기 천안도 충청도 그 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성적에 대한 지적은 별로 없는 게 이게 그 천안시티 FC 응원 게시판 홈페이지 응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뭐 성적보다는 뭐 구단 운영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하니까 그게 피드백이 온다면 그 응원글을 올린 팬들은 뭐 영원히 충성하는 이 천안시티 FC의 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구단 명칭 얘기고 잠깐 짚고 갈게요 요 얘기가 잠깐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천안시티 FC가 너무 길다 뭐 그래서 이제 천안 FC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 이제 구단주인 박상근 시장 이제로부터 좀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새 기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명칭이 뭐 이 두 개 이름이 아니더라도 입에 붙지는 않는다 사실 사실은 입에 붙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성상 사음절로도 FC까지 붙여서 사음절로 된 팀 이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요 워드치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긴. 아 근데 저는 한번 써놓으면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 계속 붙여놓는 그 방법을 복사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천안시티 FC를 그냥 그것만 이제 컨트롤 C 해놓고 있다가 그냥 구단 이름을 넣어야 될 때는 이제 붙이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응원하기에도 이게 좀 유금절에 박자를 맞추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그치. 이 사음절의 응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파생돼가지고서 뭐 경남 FC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뭐 보통은 이제 FC가 붙으면 보통 이제 사음절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맞추거든요. 천안 시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음절로 해가지고 천안 시티.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사연이 있잖아요. 이건 좀 결론부터 말하면 천안 FC는 현재로서는 사용 못합니다. 이게 천안 FC, FC 천안 이 모든 거를 한 개인이 상표 등록을 2005년에 했어요. 그리고 상표 등록 후에 실제 2007년도에 그 천안 FC라는 팀 명칭으로 K3 리그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K리그 1, K리그 2 이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냥 프로축구, 내셔널리그, K3 리그 이런 저기 시스템이 있던 그 시절에 K3 리그에 천안 FC가 참가를 했고요. 2008년도에 천안 시청 축구단이 내셔널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천안시청 축구단을 천안 FC로 사용하자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굳이 사용하자고 하면 뭐 이제 금전적으로 얼마를 보상해야 될까를 얘기를 꺼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천안시에서는 뭐 천안 FC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뭐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앞으로도 뭐 사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선수단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팬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사실상 선수단 분위기는 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뭐 구단주가 지난번에 뭐 꼴찌에도 좋다라고 하면서 다독이긴 했는데 계속되는 연패에서 장사는 없어요. 분위기는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 선수단은 35명 중에 22세 이하 선수들이 12명 그러다 보니 젊은 구단이거든요. 20대 중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침체되면 한없이 침체되고 그런 거 보면 박남열 감독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선수를 다독이면서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반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FA컵 이제 2라운드에서 그래도 이제 그 양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3-2로 승리를 했잖아요. 뭐 평가 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K3 리그 팀하고 붙어가지고 저게 뭐냐, 저것도 이긴 거냐라고 평가 절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반전의 계기였으면 좀 좋았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그 다음번에 또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홈 경기에서 좀 지긴 했지만 죄송한데 현장 안 가보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양주를 3-1로 이겼는데 2로 이겼죠. 막판까지 진짜 쫓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 얘긴 거죠.
FA컵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변수가 많고 하위 리그가 상위 리그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천안 우리 시티 FC가 리그 경기도 리그 경기지만 약간 좀 FA컵에 집중을 하고 좀 여기서 좀 분위기 좀 반전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이런 어려운 구단에 반드시 하나의 구세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할 왜냐하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두 골만 넣어도 넣어도 그 선수 저 선수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바카요코 선수 들어와서 좀 많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관을 했을 때 바카요코는 그 레벨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두세 명 달고 뛰는 건 뭐 기본이고 그 공간에서 볼을 살리는 능력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바카요코 선수하고 못다 요 선수들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뭐 든든한 득점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대는 많이 되더라고요.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는 창민 선배 옆에서 봤거든요. 제가 아니, 말이 뛴다는 표현했었나요, 창민 선배가? 네. 전 완전히 반했습니다. 박하영 선수한테 이렇게 군계 일학처럼 이렇게 잘하는 못다 선수가 뭐 이제 아주 개막 경기 때부터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았던 것처럼 이런 게 앞으로 천안 시티 FC가 갖춰야 될 면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천안 시티 FC는 태동부터 이제 세일링 클럽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폰서 유치 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일링 구단이라는 컨셉으로 좋은 선수를 좋은 시기에 이적을 시키고 임대를 보내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수를 키워서 다른 구단에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이런 거고 실제 뭐 몇몇 용병 선수들은 벌써 이제 얼마 금액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정도다 보니까 이거 잘만 운영하면 수익을 흑자를 내는 구단으로 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 셀링 클럽이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제가 천안 시티 FC 팬인데 아니 성적쯤 내려고 하면은 그 선수들 핵심 선수들 팔아먹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우리는 맨날 지는 팀이야 뭐 이런 부분 그런 괴리까지도 이제 판단을 해서 잘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사와야 되고 이런 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우리 그 천안 시티 FC를 관찰해야 되는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셀링 구단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오겠어요. 이거 뭐 좋은 선수 데리고 있고 싶지 팔고 싶은 구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럴 사정이 천안은 있죠.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뭐 어떤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이제 뭐 메인 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구단하고 좀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죠. 일단은 전체 예산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뭐 시민 구단들 위주로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각 구단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2022년 기준으로 선수단 연봉 총액을 가지고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지금은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갔죠. 대전 같은 경우가 지난해 선수단 연봉으로 87억을 썼습니다. 87억 6천만 원. 썼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쓴 게 서울 이랜드 57억 6천만 원, 그다음에 경남 FC가 57억, 안양이 56억, 부산이 55억, 광주 50억, 전남 43억, 그다음에 이제 뭐 부천이 28억, 안산이 24억, 아산이 18억, 김포가 17억, 그다음에 올해 천안이 한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선수단 연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안 연봉 19억. 그걸 쉽게 얘기하자면 올해 전북 선수 연봉이 19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좀 이름 좀 안다 하는 스타 플레이어, 뭐 국가대표급 현직이나 뭐 전직 국가대표급 하면은 보통 한 13억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싼 선수들을 구단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 선수들을 키워서 얼마만큼 큰 몸값을 만드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네,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전북에서 뛰고 있는 김진수 선수의 2021 시즌인가요? 2022 시즌인가요? 그때 김진수 선수가 아마 국내 선수들 중에 연봉을 제일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 김진수 선수 연봉이 14억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김진수 선수 연봉에 웬만한 선수 한두 명 정도만 붙이면 천안이란 팀 전체의 연봉수가 나올 정도로. 저는 아쉬운 게 천안 CTFC가 원래 5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5억이 삭감이 됐죠. 삭감되고 그리고 또 첫 해다 보니까 그 가입비도 내야 돼요. 가입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첫 해는 많은데 그거를 애초부터 깎아놓고 성적을 바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그래도 좀 찾자면 네. 경기장 가면 그래도 어쨌든 시민구단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도. 천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도 시즌권도 직접 뭐 구매해서 왔다고 들었고 뭐 의회에서도 종종 의원들이 와서 보는 거 보니까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구단주 박상돈 천안시장 굉장한 축구 팬이래요. 전 뭐 모르겠는데 EPL 경기를 새벽에 다 챙겨보면서 공무원들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그거는 갑질 아닙니까? 아, 같이 새벽에 문자 보내는 같이 거는 좋아하는, 같이 좋아하는 같이 이게 말이 통하시는 대화. 안 좋아해,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 직원 입장에서 좋아하는 척 하겠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종교 바꾸는 거랑 똑같지. 그렇죠. 아, 새벽에 카톡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봤냐 뭐 하면서. 이 천안아산 더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천안 CTFC 창단하면서 제일 기대를 가졌던 부분이 이제 양 도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도시. 천안아산 역으로부터 시작된 이 갈등 관계가 축구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천안아산 더비, 아산 천안 더비 직접 가보신 분 여기서 가셨다고 했고. 네. 현장 분위기는 아산이 뭐 좀 불쾌하다. 천안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경기장 들어가는 현수막 그 입구에 쫙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니까 근데 천안아 넌 모르잖아 K2. 들었어요. 천안 오늘 우리가 이겨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뭐 이런 식의 현수막이 쫙 걸려 있어요. 팬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좀 기죽이 많이 죽는 거죠. 현수막 중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저 아산 넘어가는 육교에서 온 것 같은데 네, 예. 천안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본다. 박태국 감독이 어디 뭐 인터뷰에서 한 말인가 보죠. 이 라이벌전 충청권 라이벌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약간 좀 언짢다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것도 마케팅이라고 봐요.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보는데 너네는 우리하고 지금 비교할 때는 아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저는 스토리의 하나라고 봐요. 만약에 정말로 이 무시를 하는 거라면 현수막도 안 걸었죠. 아 저는 보기 네. 좋더라고요. 네, 저는 네. 당연히 그런 모습 너무나 바래왔었고. 아 깃발전 제안하셨잖아요. 뭐 사석에서는. 네. 쌈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네. 한 경기 지면 상대편 깃발 연습 홍구장에 걸고. 그게 이제 그 성남 FC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 FC가 이제 수원 FC가 승격을 해가지고 K1에 이제 올라왔을 K리그 1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양 감독, 그 양 구단주들께서 이제 사석에서 이제 제안이 있었죠. 이긴 팀 깃발을 상대방 원정 경기장에 꽂아놓자. 그래서 한번 그게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은 성남 FC와 원체 전통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팬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수원 FC라는 팀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원은 수원 이제 삼성. 블루잉즈라는 그 팀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원에도 이런 팀이 있었네. 그래서 수원 더비도 좀 유명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수원하고 성남의 좀 새로운 라이벌전 비슷한 규모의 도시끼리 그런 라이벌전을 한번 확 불태웠었던 이제 저는 되게 그런 게 좋아 보여요. 축구는 전쟁이고 한 뭐 적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다. 그러니까 구단이 생겼다라면 그 지역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좀 싸워야 된다. 좀 아직은 싸움 붙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매번 진다? 아예 아직 신생팀이지 않습니까? 막내 팀. 아니, 그런데 이게 그래서 더비가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이게 5월 20일 날 천안 아산 더비가 한 번 더 있거든요. 저기 상대 팀하고 총 3경기를 갔는데 올해 천안 아산 더비 역시 3경기가 있고 그중에 유일하게 천안 종합운동장 천안시티FC의 홈경기장에서
열리는 게 5월 20일. 저는 이 경기가 천안시티FC 입장에서는 첫 승을 올리는 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가장 완만한 게 아산이다. 아니, 그만큼 더비는 변수가 많다라고. 개인적인 전력은 당연히 아산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천안 아산 더비라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 경기에 신경을 쓰는 그런 경기에 홍구장으로 불러들여서 게임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천안시티FC 선수들이 크게 힘을 낼 수 있는 재반 요건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1차 천안아산 더비 때 입장 관중 수가 3,762명이에요. 그러면 천안아산, 천안하고 아산하고 통틀어서 가장 많은 관중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이때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또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이상이 좀 들어와서 이 아산, 천안아산 더비에 의한 이 흥행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이 경기를 이제 보러 와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뭐 이런 거겠죠. 거기에 이제 많은 관중들이 있고 그게 곧 유권자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얼굴을 좀 비춰야겠다라는 부분이 일차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지역에 관심이 높은데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 쓴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부담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날 경기에는 좀 나도 가겠다 뭐 이제 기초위원, 광역위원 포함해서 이제 여러 명이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수들이야 그래서, 경기 결과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관중이 어느 구장일 때가 더 많냐 아니냐 이것도 경쟁이 되면 재밌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두 팀 다 승점이 지금 간절한 상황인데 뭐 여기서 어느 팀을 응원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선의 경쟁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20일 오후 4시죠.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홈경기, 천안시티 홈경기인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한번 같이 갈까요? 네, 저는 가야 되는데요. 가야 돼요? 네. 일하러? 네. 저도 뭐 취재하러 갈 거고 네, 거기서 만나도록 하고요. 어느덧 녹화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구단도 좋고 뭐 팬들에게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좋고 한마디씩 해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시티FC가 베트남에 특화된 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안에 두 명의 용병, 외국인 용병 선수가 베트남 출신입니다. 이 베트남 선수들이 전혀 기량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베트남 내에서는 22세 이하 뭐 아시안 국가, 게임. 네, 국가대표고 네. 그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대표로 활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고 또한 그 베트남 현지 언론도 그 천안시티FC를 주목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그 천안시티FC가 그 베트남 특화 구단이 돼서 지역에 뭐 천안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에서 그 베트남 출신 그 관중들이 좀 천안 종합운동장을 많이 찾아주는 이런 구단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천안 선수들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젊은 선수들이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모습이 이제 한 팀들 다 상대해 보면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수들을 응원하고 조용히 응원하고 뒤에서 격려해 줄 때지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는 게 바람직한 팬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이제 축구 역사를 보면 한 명의 감독을 끝까지 믿었을 때는 항상 성과가 나왔어요. 뭐 전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2002년의 히딩크 감독도 그랬고요. 엄청 뭐 5대 0이라는 그 오명 속에서도 계속 본인의 축구 철학을 고집을 했었고 벤투 감독도 진짜 뭐 그 사실은 A급 감독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리그를 전전을 하다가 뭐 물론 포르투갈 감독을 해서 성과를 냈지만 여러 리그를 전전하다 심지어 중국 리그에서까지 해임된 감독을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심느냐라는 비판 속에서도 끝끝내 자기 축구를 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구단의 방향성 그다음에 뭐 박남열 감독이 원하는 축구의 방향성은 뭐 어느 누구든지 뭐 비판은 할 수 건전한 비판은 하겠지만 비난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인신적인 공격이든 그리고 하나의 팀이 만들어진데 보통 1년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봐요. 1년도 부족하다라고 보고 좀 길게 보고 길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정말 뒤집어 엎든
팬들이 나서가지고서 뭐 구단을 점거하시든. 끝날 때쯤 돼가지고 착해지시는 것 같은데 세 분이. 네. 처음에는 신랄한 비판을 하시더니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아니면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천안 CTFC가 느낀 프로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신생 구단으로서 K리그2 13개 구단 중에서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지만 그렇다고 못 이길 팀도 없습니다. 오늘 견제구는 올봄 전 세계가 주목했던 WBC 일본 우승의 주역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과의 결승전 앞두고 동료 선수들에게 한 말로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기는 것만 생각하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